마블도 탈진 해소하는 법 알면 없는 폭에 가깝지 않나요? 맞아요. 맞는데 스피릿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탈진 풀면 이제 없는 폭이지.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야 될 때. 특히 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갑자기 윙 하면서 한 3초 만에 다가오니까 이 마블을 풀 시간이 전혀 없지. 그래서 되게 괜찮음. 근데 이제 마블을 탈진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그 뭐냐 저 탄생의 목적을 카운터 치려는 목적이면은 바보짓이에요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힘들다는 건알수 있을 거야. 블라이트급 아니면은. 이젠 너 나리. 지나가 버렸네. 핸드키 왜 썼나? 이럴려 썼나? 아니 주사기 먹였네. 아니 그냥 하던 그거나 쓰지. 하던 저 벚꽃이나 쓰지. 벚꽃. 아름벚꽃이 그렇게 좋은데. 갑자기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. 아, 이 정도면 깜상도 괜찮겠다. 다 되었어요, 방금. 그냥 직진하는 것도 심리전이지. 안 되죠? 거리를 모르나? 발전이 빠르네. 가봉만. 그럼 그냥 강공 가자. 한대 맞으면 살릴 수밖에 없거든. 약통? 뭐지? 무장을 많이 해가지고.
걸렸네요. 대화만 보면 되겠네. 잘 가시고. 아이고, 어, 발전 진짜 빠르다. 살려면 능력 풀이거든요. 이제 다운로드 돼가지고 바로 능력 풀어버리기. 안 빠졌거든요. 일단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비공개 조건이네.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. 아, 저거야? 아, 뭐 다 있냐? 근데 만졌네? 만지냐, 안 만지냐는 큰 차이인데. 진짜. 여기 왼쪽으로 갔다. 그리고 휴게소에 56개 넣었습니다. 여기서 한번 훑어줄게요. 대화만 보자. 됐고. 치료 중이네. 활장이 안 들어갔어. 모여서 치료하고 저쪽에서 치료해서 이제 넘어올까 볼 거거든?
백화점. 했어. 마지막 발전기 둘이서 지금 버스트 하거든요. 좀 멀어서. 오씨 빠르네. 여기서도 아직 따락하면 되는데 한 명이 부상 상태라서 아직 울필각 남아있거든요. 일단은 1픽은 받고 2픽은 여기고 아슬아슬하게 안 된다. 안 땄어요. 아예 안 땄어. 한명 나갔네. 한명 애들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었어. 되게 중요하네요. 킨츠키 안 꼈으면 올킬은 100%였을텐데 재밌었습니다. 얘 원감 금감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돼지 마부. 마부는 안 낀다고 치고 마부를 빼자. 마부가 별론 것 같아. 원감 금감 색적 폭 하나에 플러스 알파. 그건 돼지 폭. 이게 맞네. 아무리 봐도 마부가 낭비야. 마부가 훨씬 별론 것 같아. 그만 계속 보세요. 흰사람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니 못 본 거예요. 저 첫판 살인마가 흰사람이 왔는데 요게 있었으면 아까 매그도 바로 죽었을 텐데. 오셨네. 별 소리가 안 났지. 탄생이 없으신데 거리가 그냥 좁혀지는데.
치료중이다. 잡고 이 템포면은 못 살겠네. 맵 좁아가지고 되게 좋네. 뭐야 이건? 뭐지? 그냥 쫄래쫄래 와서 죽어주네. 그리고 맵 좁아가지고 바치를 발동하기 힘드네. 안 돼. 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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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 한번 썼었고, 들고, 걸고, 능력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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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서 점수작이다, 점수작. 사람이 죽어가는 점수작. 여가 아니라 여행가? 뭐가 뛰어오는데요? 따봉 쏘고 가버리는데? 어, 눈치 깠어. 죽을 거란 직감이 있었나 봐. 아, 왜 이렇게 길어 이거. 더럽게 기네. 안 됩니다. 걸고 가운데를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쯤이 맞지 않을까? 아, 네, 이거 나가겠다. 이거 개구는 되게 좋았는데. 아, 이거 너무 멀다, 이거. 안 되겠는데? 저번에도 나 준구 상대로 엄청 널널하게 나갔거든. 이게 맞나?
너무 멀다. 와, 진짜 멀다. 왜 좁다니, 좁다더니 이 출구가 이렇게 먼 게 맞나? 와, 진짜 너무 멀다. 이래서 중고가 엄청 늦게 왔구나. 아, 문 닫다. 문 닫아 왼쪽으로 도망갔어요. 하! 휴, 사는 줄 알았네. 파라티오. 아, 근데 출구 제일 먼 맵 같아. 둥둥둥두루둥. 네 명이 가리라. 네 명이. 그들의 피로 길이 열리나니. 맞아, 맵 구조도 그지 같고 색감도 쉐시고. 네, 런거 버그 그 초보 아니면 한번 당해보면은 대충 알 것 같은데. 그냥 속도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 바로 견적. 나는 오히려 고맙던데. 버그 있다고 런구 골라줘가지고 탄생의 목적 풀로 맞으면서 똑같 맞아주는 게 마조시스트 보는 줄 알았어. 심보가 꽤 심하기도 하고. 내려놔야겠다. 아. 왜 죽음의 쌍창틀을 어떻게 할까 이거. 아니 시골 이게 핵이야 뭐야. 아니 이속이 이게 하나만 쓴거 맞아? 아니 이게 탄생의 목적이 맞냐? 아니 진짜 핵이라는게 아니라 개같다는거지. 속도 체감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살리러 올 타이밍인데. 냅둘게. 이 층에서 바라보겠다. 지금 풀 핀 사람이 이밖에 없어가지고. 까지 꼈다 방금. 회복력에다 탄생의 목적에다가 껴서 알파다.
저기 흘러내. 나이스. 런군은 딴 건 몰라도 치료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핵심이거든. 그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저기 위에 발전기보다 여기를 치료 안 하나 보다. 치료를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. 또 여기 살린 곳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치료 속도를 50%를 감소를 시키니까 너무 좋고요. 이제 이건 판자 내려줬어야지. 그리고 여기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 낙하 페널티 때문에 밸런시도 없으면 한 대를 맞아요. 좋은 곳이 아니에요. 그리고 진짜 빨라 보인다. 내가 호흡값 조정한 것처럼 상대가 빨라 보여. 야, 감히 막아? 간달죽? 해가고 초반에 1분 능력 쓰고 무능력자라고? 우리 인생이 다 그런게요. 쉣. 저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지. 이제 들린다. 욕심 부렸어? 뒤졌어? 이쪽을 타겟으로 삼으면 되겠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띄워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 안 살리면 게임 망하니까 다시 오는데 결국에는 캠핑했는데 애들 발전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셈이 되죠. 이게 치료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치료 한 명이라도 했으면은 자기가 두 대 맞으면서 구하는데 내가 아까부터 치료를 신경 쓰니까 애들이 치료를 한 명도 못하잖아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게임 컷. 그리고 짝짐은 오래 끌리니까 짝짐 아닌 곳에서 돌자고.
이거 너무 아웃으로 돈 거 아니에요? 대다도 있나? 없네. 이렇게 해서 판자 빼고. 판자 안 뺄 수가 없죠. 이거 30퍽 내 심장 소리 들으면 치료 속도 50퍼 낮아지는 것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. 이게 사랑보다 더 누워 있는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는 건 벌떡 일어나는 퍽을 들고 있겠죠. 아 미션이 있었구나. 이젠 떠나리. 나 초반에 능력 쓰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이제 상관없죠? 버그 전혀 아니잖아. 1% 더 노래하라고? 그건 아니고. 아, 킬러 할 때는 내가 입 닫고 집중하는 편이 있어가지고. 탄생, 회복력, 희망, 탄생, 회복력, 탄생, 회복력, 희망, 비공개 조건. 중국인만 탄생 안 썼네. 역시 중국인이야. 너만의 길을 가라. 대신 점수는 3900점밖에 못 먹어. 개 못해.